대격변으로 고통받은 독립국가는 길리아스뿐이 아니었습니다. 빌지어톤 무역회사의 고블린들도 멸망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기술자이자 숙련된 뱃사람이었지만 뻔뻔스러운 탐욕으로 유명한 고블린들은 오랫동안 상업제국의 중심지인 케잔섬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들은 호드와 얼라이언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두 진영과 교역을 진행했고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립적인 처신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대격변이 일어나자 케잔의 거대 화산인 카자로산이 분출해 빌지워터 무역회사의 공장과 창고 배를 산산조각내고 불태웠습니다. 고블린의 고향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지워터 무역회사의 지도자인 무역왕 갤루익스는 고블린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그의 유람 요트를 태워주는 조건으로 고블린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고블린을 태운 배는 물살에 이끌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해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갔고 얼라이언스의 함대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고블린들은 중립을 지키던 이전의 태도를 버리고 호드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블린은 공식적으로 호드에 합류하고 아지샤라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갤리윅스는 마지못해 고블린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었고 그의 감독 아래 아지샤라의 새로운 해안 도시를 세웠습니다. 빌지워터 항만은 호드의 전략 거점이자 비행의 소굴이었습니다. 도박장과 유흥시설, 기타 사치스러운 시설이 도시의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로시 아이스크림은 고블린의 타고난 탐욕과 방종을 혐오했지만 그들의 전쟁기계와 진보된 무기에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로시의 명령에 따라 고블린들은 잿빛 골짜기에 강철 피부에 벌목기를 배치했고 숲을 베어 넘겼습니다. 숲지대의 벌목으로 호드는 목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었으며 나이트 엘프의 땅에 호드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호드의 잿빛 골짜기 점령은 나이트엘프에게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나이트엘프는 3차 대전쟁 이후 세계수 놀드라실과 자신들을 연결해준 마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불멸의 삶을 잃었고 질병과 노화를 겪는 필멸자가 되었습니다. 나이트엘프 문화와 전통도 역시 변화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혈투의 전장에서 온 명가 샌드랄라 마술사와 길리아스인들이 다르나소스에 정착했습니다. 많은 나이트엘프들이 새로운 손님들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명가는 고대의 전쟁에서 비전마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군단을 아제로스에 불러들인 계기를 만든 이들이기에 의심의 눈초리와 노골적인 적대감을 받았습니다. 만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죄악은 용서를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티란드 위스퍼윈드는 나이트 엘프들의 두려움을 달랬고 더 많은 동맹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했습니다. 호드가 전쟁의 길에 들어선 지금 약해진 나이트 엘프는 새로운 친구와 동맹을 만들어 얼라이언스에 헌신할 때였습니다. 티란드는 늑대인간이 합류하면 얼라이언스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늑대인간을 아군으로 들이기 위해 다르나서스에서 얼라이언스 국가들의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회담이 열렸지만 늑대인간인 겐 그레이메인 국왕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바리안린 국왕이 늑대인간 인간과의 동맹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길리아스 혼자 살겠다고 얼라이언스를 등지고 고립을 결정한 지도자에 대한 경멸도 있었지만 오닉시아의 마법을 푼 이후에도 마음 내부에 조절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친구와 아들인 안두인까지 밀어내고 있었으며 얼라이언스 내에 분열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대드루이드 말피리온 스톰레이지가 인간 왕들 사이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조율했습니다. 말피리온은 사냥을 제안했고 두 국왕은 사냥 중에 불가피하게 서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아는 겐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가 명예롭고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겐과 늑대인간이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치렀던 균형의 의식도 배웠습니다. 균형의 의식은 수년 만에 바리안린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가로시 아이스크림은 잿빛 골짜기의 더 깊은 곳으로 세력을 넓혀갔고 호드의 부대는 나이트 엘프의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이때 바리안 린과 겐 그레이메인 늑대인간이 나타나 호드에 맞섰습니다. 얼라이언스 군대의 연합군은 호드의 전선을 공격해 전진을 막았습니다. 늑대인간은 전투에서 무시무시한 전사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원시의 분노를 이용해 호드의 병사를 찢어 밝혔고 겁에 질린 적들은 도망쳤습니다. 얼라이언스가 잿빛 골짜기의 일부 기지를 되찾은 후에도 가로시는 자신이 정복한 많은 영토에 집착했으며 그래서 잿빛 골짜기의 숲은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는 땅으로 남았습니다. 잿빛 골짜기 전투 이후 얼라이언스는 길리아스를 만장일치로 받아 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은 겐 그레이메인과 늑대인간의 얼라이언스 합류를 환영했고 길리아스인들은 얼라이언스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피골짜기의 전투에 뒤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산발적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데스윙은 두 진영의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고대신의 하수인들을 아제로스에 풀어놓았습니다. 칼림도어 남쪽 끝에서는 아라키르와 그의 정령들이 정령계의 영지인 하늘땀으로부터 고대 울둠의 땅에 균열을 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년 전 티탄의 하수인들은 마법을 사용해 그 지역을 안 보이게 해놓았으나 정령의 불안으로 마법의 장벽이 부서져 울둠이 아제로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울둠 깊은 곳에는 시초의 용광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장치는 엄청난 에너지를 내보내 아제로스의 동식물을 정화하고 생명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수호자들은 시초의 용광로를 이용해 아제로스를 강화하고 타락하지 않게 했습니다. 아라키리는 바로 그 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파도 아래에서는 느조스의 또 다른 하수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대신에 의해 타락하기 전까지 고대 나이트 엘프의 왕국을 지배했던 아즈샤라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은 아제로스의 바다를 지배하는 정령군주 넵튤론을 처치하고 그의 힘을 뺏기 위해 그가 지내는 정령계로 가는 길이 있는 바쉬르로 나가를 보냈습니다. 느조스는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자신의 부하들을 저지한다고 해도 모두를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계획 중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황혼의 시간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서로와의 분쟁에 휘말려 새로운 적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제로스의 수호자는 두 진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립적인 진영이 결집하여 데스윙과 부하들에게 맞섰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돼지고리의 주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제로스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령의 불안을 유발하는 지역에 모여들었고 호드와 얼라이언스에게 무너지는 아제로스를 구하는 데 집중할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스랜드에서, 아웃랜드에서, 안퀴라지에서 싸웠던 영웅들이 돼지고리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믿음을 지녔고 각자 다른 땅에서 왔지만 자신의 고향 행성 아제로스를 지키겠다는 공통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웅들은 아제로스 곳곳에서 임무의 성봉에 섰습니다. 시먼의 영지에서는 황혼의 망치단 세력을 무너뜨렸고 덕분에 돼지고리의 주술사들이 데스윙이 날아오르면서 끼친 피해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바시르와 울둠의 작전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돌격대는 나가와 그들의 동맹을 무력화시켰고 울둠에서는 고대 시초의 용광로를 황혼의 망치단보다 먼저 확보했습니다. 또한 울둠의 통로를 지나 하늘땀의 영지에 도착해 바람의 군주 아라키르를 쓰러뜨렸습니다. 아라키르의 패배는 아제로스의 수호자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